네, 미국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더불어서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슈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일단 미국 시간으로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이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백신과 반도체와 관련된 결론을 국내 언론사 측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백악관 측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중심 주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간밤에 또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잘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오늘 미국에서는 5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더불어서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서비스업 PMI는 계속해서 강한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지표도 함께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옮겨가 볼 텐데 오늘 BTS의 디지털 싱글인 버터가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BTS, 트와이스, 엑소가 이제 줄줄이 컴백을 하게 되는데 엔터 기업에 대한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론을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한국의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더불어서 한국에서 이 모더나 백신과 관련된 허가 여부가 오늘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일단 허가 쪽으로 좀 결론이 가닥 잡히고 있는 분위기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 이 CMO와 관련된 좀 이슈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결론과 관련해서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FNF가 분할로 오늘 재상장을 하게 됩니다. 거래가 재개되게 되는데 일단 FNF는 계속해서 증권사 측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복 소비를 비롯해서 면세와 중국 사업 호조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주가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